자, 페이지로는 이제 17페이지, 이제 그림으로 또 띄워드렸죠. 아이처럼. 이 노래 다 아시죠? 나나나나나나 날 받아줄 때에 이렇게 되는 좀 감미로운 이제 김동률 씨 노래가 되는 거죠. 자, 이 곡을 치기 전에 한번 좀 한번 악보를 한번 볼게요. 보시면은 이렇게 쭉 코드가 나와 있네요. 보면은 C 코드, D 코드, G 코드, E 마이너 코드, A 마이너, D, G. 다 배웠던 코드네. 그죠? 우리 C 코드 배웠죠? 다음에 D 배웠죠? G도 배웠어요. E 마이너, A 마이너. 코드가 잘 숙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바로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방금 저처럼 이렇게 코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다 치실 수 있게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박장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코드 변환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뭐 주법은 멋있게 이렇게 막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일단 가장 쉬운 여러분 지금 난이도에 맞게끔 그냥 한 번씩만 쳐주면서 두 박자씩. 자, 한 마디의 코드가 두개 나와 있죠? 보세요. 첫 번째 마디 C랑 D가 나와 있어요. 한 마디는 네 박자죠? 코드 두개 있으니까 두 박자 두 박자가 코드 하나당 두 박자씩 먹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. 자, 그럼 C를 잡고 그냥 다운 스트로크 해주는 거 이렇게 하나 두을 하나 두을 하나 두을 하나 두을 이렇게 가주시면은 뭐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노래 끝나요. 일단은 그냥 뭐 노래 하시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그냥 방금처럼 악보 보면서 코드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느리게. 하나 두을 하나 두을 G 두을 E 마이너 두을 A 마이너 두을 D 두을 G 두을 한번더 다음에 C 두을 하나 두을 하나 두을 E 마이너 둘 A 마이너 둘 다음에 G 둘 A 마이너 하나 둘 D 둘 G 둘 E 마이너 둘 A 마이너 둘 G 둘 G 둘 다음에 C 다음에 D7 이렇게 하면은 쉽게 물론 쉽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지금 아이처럼에 나와 있는 코드를 전부 다 쳐봤어요. 자, 이제 이게 노래 같지가 않죠. 당연하죠. 왜 노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안 하면은 방금 했던 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가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은 여기에 멜로디를 천천히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. 자, 한번 C를 쳐보고 나나나나 자, 처음에 솔로 시작해. 나나나나나나. 이렇게 노래만 넣어주면, 뭐, 지금 코드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거 가사를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냥 코드에만 좀 집중을 하세요. 빨리 바꾸는데. 언제? 박자에 맞춰서. 두 박자씩. 이게 박자, 그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. 정확하게 딱두 박자씩 맞춰서 가주는 게 이제 훈련하기 가장 연습하기 좋아요.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되니까 노래랑 같이 해보고 싶다. 하면 이제 치면서 노래랑 이제 뭐 허밍으로 해도 괜찮고 이렇게 나나나로 해도 괜찮아요. 뭐 나나나나나나 끝나면 나나나나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면은 이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로매틱하고 음계도 배우고 이제 코드 딱 6개만 외워가지고 칠수 있는 곡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기타 막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루 만에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이처럼이라는 노래를 배웠네. 여기 노래를 연습해서 해보면 이제 내가 기타로 한곡 정도는 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, 이제. 물론 나중에 이제 뭐 16비트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
이런 거 배워서 뭐더 멋있게 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냥 처음 쉽게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.